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였고요. 코스닥 시장이 퍼센트로는 0.8%가량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은 약 1원 정도 상승했고요. 그렇죠, 박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제 더 분석할 거 없겠습니다. 이제 갈까요? 퇴근할까요? 날씨가 엄청 좋던데. 공부해야지 공부. 네. 네. 오늘은 코스닥이 뭐 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어떤 흐름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세요? 금리도 떨어지고요. 금리 떨어지니까 성장주 오르고. 네. 금리 떨어졌다는 건 미국 쪽에서 들리는 그 얘기죠? 네네. 10년물 국채 중심으로. 네. 네. 1.7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대니까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게 코스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는 성장주 비중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리고 성장주를 대표하는 뭐 우리 지수도 만들었잖아요. BBIG 이런 쪽. 게다가 오늘은 이제 백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뭐 올 초까지만 해도 바이오 굉장히 소외됐었거든요. 굉장히 소외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모더나 관련된 뉴스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예. 미국이 부스터샷. 지들만 잘 살겠다. 세 번 뭐 백신 남는데 뭐 한 번씩 더 맞으세요, 여러분. 네, 지금 지들은 남지만 다른 나라들은 부족해 죽겠는데. 야, 참. 가을쯤에 부스터샷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금요일 날 이제 모더나가 한 6%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괜찮은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모더나가 한국에 자회사 설립 가능성이 있다. 모더나 쪽에서 밝힌 거예요? 15일 날 모더나가 이제 백신 데이라고 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모더나는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만 예. 이제 로코라는 회사 이제 스위스 회사인데 네. 그쪽에서 이제 생산을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 봐요. 그 네.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모더나가 개발은 했지만 뭐 한 단계에서 이제 그 백신을 만들고 그걸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백신을 만드는 쪽이 이제 스위스 업체랑 해서 하고 C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업체, 그다음 미국 업체 쪽에서 하는데 일본이나 한국도 CMO 기업이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한국의 자회사를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제 설인데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CMO는 한국의 업체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한국 업체가 만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더나가 그것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네. 모더나가 그 이 코로나 백신만 만들고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 만들겠다. 네. 다른 백신도 어차피 해서 생산을 해야 되면 그런 CMO 업체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네,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설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녹십자를 비롯해서 이제 CMO 업체들 그런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것과 큰 관련은 없지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네.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성장주가 올라오는데 최근에 누가 못 따라왔냐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오 바이오가 안 올랐는데 라고 하면서 최근에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코스피도 장중에는 15포인트까지 올랐지만 보합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승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올랐고 하이닉스가 별로 안 올랐고
자동차는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성장주가 오른다라고 해서 가치주가 안 오르냐? 그것도 예. 아니거든요. 가치주도 이제 함께 오르는데 삼성전자랑 자동차가 좀 안 오른다 뿐이지 함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만 안 오르지 오늘 반도체 업종들은 장비 업종들, 소재 업종들 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반도체 공급 부족. 지금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좀 걱정이다. 대만의 가뭄, 그 다음에 14공장의 정전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한 3분기까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TSMC도 공장 정말 열심히 돌리나 봅니다. 그러니까 막 정전도 되고 불도 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 필요하고. 정전은 저 지난주에 났던 정전은 다른 공장이 공장을 짓다가 땅을 파는데 전기선을 끊어먹은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인재성 사고가 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손해가 났을지는 뭐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끊고 봤는데. 그래서 UMC 이런 데는 이제 그랬겠죠. UPS라고 이제 자가 발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돌렸는데 TSMC는 이제 정전이 났었고 오늘 뭐 그 보고서를 좀 보다 보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대만에 몰려 있대요. 대만에. 네. 뭐 UMC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공장을 이제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놨는데 싱가포르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시켜 놨는데 TSMC는 조금 그쪽에 있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요가 또 많다 그런 이야기도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네. 그러면 증설을 할 거 아니냐. 지금 반도체 설비 투자가 올해 125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2017년 그때가 이제 반도체 엄청 호황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5년 만에 이렇게 그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첫 해다라고 하면서 장비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비주들이 엄청 올랐고요. 뭐 오늘 그 이제 파운드리 업체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삼성전자가 2017년도부터 파운드리랑 이제 팹리스랑 분리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설계하는 쪽이랑 만드는 쪽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다. 고객들이. 네, 고객들이. 니네 설계팀이 우리 설계도 보고 뭐 편링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살짝 이렇게. 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17년 이게 분리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보려면 같은 회사인데 분리한다고 분리가 돼요? 뭐 사실 증권회사 이런 데도 차이니스 월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조사 분석하는 쪽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같은 회사에서는 못하게 해야지 그게 같은 회사에서 하게 하면 결국 올라가면 대표회사는 똑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정 쪽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후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가 나와서 뭐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예. 이런 쪽은 외주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오늘 후공정 쪽 업체들 뭐 장비 업체들 그렇죠. 후공정 예. 뭐 장비도 그렇고 재료? 후공정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 뭐 테스트 한다거나 외주에서 뭐 그렇죠. 예. 그런 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만약에 코스닥을 매매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위기 시장이 괜찮았을 것이다. 굉장히 불마켓이었다. 오늘 코스닥 150은 장중에 한 1.5%씩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코스닥은 뭐 이제 어차피 이 지수랑은 좀 다르니까 0.7% 올랐는데 장중에 코스닥 150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까? 이건 느낌에 대한 질문인데 뭐 코인 시장도 보면 마지막 불꽃인지 뭐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고 거래량도 뭐 많이 터지고 있고. 근데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금요일날 줄었어요? 네. 오늘 코스닥도. 코스닥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예. 금요일날 9조였거든요. 예. 평소에 14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4조도 많이 줄어서 14조였는데 17조씩 이렇게 하다가 참 좋을 때는 14조로 줄었다가 지금 금요일날 9조.
오늘도 10조를 조금 10조 좀 넘었을걸요. 크게 뭐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거래대금이 네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예. 분위기 자체는 막 와, 엄청 뜨겁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5조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코스피는 네네 네. 거래 네 코스닥도 한 12조니까 뭐 특별하게 더 많지는 않았네요 오늘. 네 크게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오늘 반도체 바이오가 가장 뜨거웠고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만한 것들 이제 2주 뒤면 중국의 노동절 노동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공매도도 시작되죠 우리나라. 그거 뒤에 네. 그거 뒤에 이제 준비를 하셨다라고 비슷한 하니 시기에 네. 네. 공매도도 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면을 보자라고 한다면 중국의 소비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중국은 사실 제조업은 작년 11월에 피크를 찍고 좀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지난주죠. 지난주 기준으로 중국의 박스 오피스 매출이 200억 위안을 네. 찍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작년 2020년 중국의 박스 오피스 전체 매출이 예. 204억 위안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4개월 좀 안 되는 시점에 벌써 작년만큼의 매출은 올렸고 재작년 2019년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4월까지 상황이 네. 2019년 4월까지 상황과 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전 거의 소비 회복됐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 보면. 네, 영화만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4월 30일 기차표 예매를 보면요. 네. 2019년도에 3배라고 합니다. 지금 기차 예매 사이트가 다 마비가 됐다고 해요. 중국은. 네. 그래서 이제 노동절에 이제 놀러 가려는 수요들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외식, 레저, 뭐 여행 이런 업종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우리 업체들로 좀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절이라고 하면 여행 막 많이 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국내 여행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오기에는 여기서 격리 14일 있어야 되니까 네. 노동절 연휴가 안만 길어도 어려울 거고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수출이라든지 그쪽에서 소비와 관련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은 노동절 전후로 해서 전후로 해서 뭐 데이터가 발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가 자체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 2주 뒤를 보고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중국 관련된 소비주.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네. 얼핏 저도 들은 얘기는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온라인 소비가 많이 늘어났대요. 이제 네. 전체 소비의 한 30% 정도가 진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오고 갈 수 없는 뭐 필수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꽤 많은 부분을 온라인으로 소비한다고. 네. 시골에서 뭐 나물 이런 것도 그냥 시장 안 가고 나물 시키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농산물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 이제 농촌 소득도 의외로 꽤 괜찮아지고 아마 우리도 아예 그냥 안 먹고 말지 뭐 그냥 집에서 물 말아 먹고 말자 뭐 이러다가도 배달앱 있고 이러면 또 한번 또 차려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결핍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온라인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선진국인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넘어버리니까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렇게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렇죠.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신성장 산업은 조금 결핍이 있었던 그런 국가들이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다 잘하시니까 뭐 박재영 네. 차장님도 뭐 그러니까 거기가 뭐 뭘 더 열심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가요? 반어법인 거 아시? 하여튼 그런 얘기 네. 미국 지표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네. 그렇군요. 미국 지표는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미국 지표를 이제 분석을 한 자료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 지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기저 효과.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기저 효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예. 심리,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심리 지표는 역대급입니다.
심리 지표는. 네.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4월 제조업 지수가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고, ISM 제조업 지수도 1980년 초반에 나왔었던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심리 지표는 역사상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달 대비 얼마나 좋아 너의 느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묻는 거니까. 느낌. 네. 지난달 대비는 어우 진짜 좋아 네. 이런 거겠죠. 네, 절대적으로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이제 정전도 예. 있었고 예. 정전도 있었고 바이든이 막 돈 푼다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돈 푼다고 예. 하고 뭐 네. 1인당 1,400달러씩 주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질 거야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지표. 소비지표도 역대급으로 좋거든요. 네.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5%였는데 9%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뭐 예상치를 집계하는 사람이 바보거나 네. 진짜로 소비가 좋거나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이제 쏟아 부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산업 부분의 실물 지표입니다. 실물 지표는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최근에 네 전월 대비해서도 안 좋은 지표도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오늘 좀 나오더라고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 아,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네 예 그 별거 없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유는 심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풀고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금리는 왜 떨어져?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래가 아주 밝지는 않은 거죠. 일단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 요인이 좀 있고 일본에서 싸니까 이제 미국 채권을 많이 지금 사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고 선반영됐어. 그럴 수도 있고 아, 선반영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백신 공급 차질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안 좋으면 너희 계속될 수 있겠냐. 그렇지. 다른 나라 경기 안 좋으면 미국 혼자 좋은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물건 누가 만들어줄 건데 원자재 뭐. 누가 공급할 건데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경기 사이클이 되게 좋은데도 달러는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러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더 나올 게 뭐 있냐. 그렇기도 하고 유럽 경기 좋아져서 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달러. 유럽 경기가 좋아지니까 유로화가 강세되면 달러는 또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제조업 지표가 심리 지표보다 안 좋은 이유는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양극화가 이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도 양극화잖아요. 미국만 좋고 신흥국은 안 좋고 네. 백신도 미국만 맞고 신흥국은 못 맞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라 하이테크 업종만 좋으니까 예. 시총 위에서 끌어당기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전반적인 비테크 쪽 이쪽은 뭐 확진자 나와서 공장 가동률 아직 못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가에서도 뭐 누구는 200만 원도 받고 누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 정도 받으시잖아요. 네? 아닌가요? 뭐. 하루에 받느냐 일주일에 받느냐 아, 한 달에 그 차이, 받느냐의 아, 그 차이가 있죠. 저도 네. 뭐 저도 1년, 열심히 모으면 200만 원 됩니다. 저도 1년 모으면 뭐 3% 1년 모으면 그 정도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려면 회복되기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의 지표가 정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네. 뭐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이거는 양극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을 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은 좋으니까 네. 미국은 좋으니까. 근데 앞으로 뭐 계속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표들이나 신호들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나만 못 읽고 있는 신호는 없나 뭐 이런 네. 불안감은 늘 있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나쁘지는 않은.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당분간도.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강아지 코인도 잘 오른다면서. 그러니까요. 그 지금 코스피 거래량을 뛰어넘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좀 조정을 받아줘야 아, 이거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게 좀 조정을 받아줘야 이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네.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것도 시장이 좀 흐지부지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줘야 욕심쟁이. 아니 이게 모두를 위해서 코인 하시는 분보다 주식 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꼭 많다고 그분들이 혜택을 입어야 됩니까? 공리주의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좋은 게 좋죠. 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제가 코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게요.
아무튼 코인 시장이 좀 뜨거운 거 보면 네. 시장 분위기가 어떻구나 하는 걸 또 네.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중국의 인터넷 산업 비유하면서 그 우리도 저 예전에 배달앱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물 말아 먹고 말 거 그냥 배달앱 시키면 또 잘 먹는다 그랬더니 네. 요즘 누가 밥에 물을 말아 먹느냐고 2% 60년대라고 또 물 안 말아 먹습니까? 요새는 글쎄요. 저 어릴 때는 물 말아서 풋꼬치 해. 아, 그러니까 어릴 때만 요즘은 안 말아 드세요? 아, 요새는 그래도. 그래도 네. 그렇구나. 3차는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다들 잘 사시는구나. 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